올해가 경자년이죠?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멀리 바닷가로도 가고 산으로도 올라갑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도 산에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셨어요? 대답을 아는 것 보니까 아무 데도 안 가고 방 안에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해가 되면 전라북도 사람들은 어느 산을 쳐다봐야 돼요? 모학산을 쳐다봐라. 그렇게 해서 새해가 되면 항상 모학산을 보자.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모학산인가? 어떤 선사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졌어요. 죽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불가에서는 화두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해답을 모학산에서 찾았어요. 모학산은 어머니의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학산을 바라보면 항상 어머니처럼 아주 따뜻한 산입니다. 그래서 금산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모학산 아래에 딱 있어요. 바로 어머니 자궁처럼 그야말로 가장 좋은 곳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게 이제 물이 합수되는 점이 일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다 지었어요. 인도로 말할 것 같으면 갠지스강과 인더스강이 딱 만나는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 금산사 미륵전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갠지스강이요, 왼쪽이 인더스강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럼 우리는 인도를 생각하면 인도에는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떠한 상징인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자비와 인욕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해요. 어머니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항상 절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보살피죠. 그리고 자녀들이 번성하게끔 그렇게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어머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학산은 바로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산이에요. 그 모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금평원을 통해서 김제평야로 가서 그 거친 그 들판을 황금 들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모학산이다, 이 말. 이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을 소생시키고 생산을 해서 성장시키고
그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모학산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마치 모학산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희생을 해야 된다. 향과 등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밝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이? 죽음 앞에서 떠는 어머니들은 그건 짝퉁 어머니. 어머니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자녀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고 실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그런데 요즘은 장하 홍련전이 많이 TV에 소개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그 정신들이 많이 상실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생적사요 사적생이라. 살려고 한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한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서도 하나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어렵지만 하나의 밀알이 완전히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도 마찬가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 이게 희생정신이에요. 이 희생정신의 상징이 바로 어머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은 모학산을 바라봅니다. 마치 어머니를 본 것처럼. 불모 문수 바냐 바라 밀다 경이 있어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뭐냐? 바냐 바라 밀다 경전이다. 그래서 바냐 바라 밀다 경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니까 바로 바냐 바라 밀다 경이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냐 바라 밀다 신경을 법회 때마다 봉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야신경의 내용을 보면 희생정신이에요. 일체는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지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깨달음은 바로 어머니의 정신이요.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국문화협회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120개 국가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마더예요. 어머니다. 두 번째는
정렬이고 세 번째는 스마일이고 네 번째는 러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더 아버지는 열 번째에도 안 들어가요. 열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정신을 갖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불교에서 깨달음이에요. 또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 바로 그게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좋아하네. 처사님들은 좀 안 좋은가? 그래요. 그래서 부처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보살님들 파마 머리 많아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약하지, 아니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면은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나무 위에 새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을 꺼내려고 나무를 탁 올라가는데, 아이 새가 와서, 조그마한 새가 와서 내 몸을 탁 부딪히고 가요.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들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탉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암탉은 불에 타서 까맣게 죽었어요. 그 품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니는 사랑을 하더라도 아주 깊은 사랑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녀들을 의식적으로 사랑하지만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 왜? 어머니는 자식을 자기 몸속에서 밖으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사랑도 그 어머니의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중생들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몸과 같이 중생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대하다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이고, 바로 완벽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성품을 갖춘 분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자비인욕의 표상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에일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2000여 편의 시를 저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희망은
한 마리 새의 비유를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원히 걸터한다.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유 가슴을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 노래 멈추지 못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하나 아무리 절박한 때도 내게 빵 한 조각을 정하지 않았다. 희망은 한 마리의 새와 같다. 그리고 그 새는 희망이라고 하는 새는 아무리 추운 곳에도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도 끊임없이 노래를 부른다.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가정생활이 어렵지만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것을 극복하고 묵묵히 극복하고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희망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항상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새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잊고 살지만은 마음이 아프고 절망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듯이 희망은 내가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새살이 나오듯이 죽은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 오르듯이 희망은 저절로 생긴다. 어디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깊은 그 마음 속에서 부처님과 같은 그 불 속에서 항상 희망은 생겨나는 것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희망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향해서 부단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그 희망은 희망사항으로서 정체되고 남겨놓아서도 안 된다. 희망은 항상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련한 대치 조도로 우리는 희망을 실현시켜야 된다. 대치조도가 뭐예요? 도에 이르도록 어떠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수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대치조도. 즉 말해서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 번뇌 망상을 희망으로, 원력으로 대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희망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는 세간말로서는 연금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지꽃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데이지꽃 색깔이 뭐예요? 네? 노란색이죠? 황금 색깔입니다. 황금 색깔. 그래서 황금색이 좋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남에 가면은 뭘 사와요? 울금을 사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황금색이 몸에 좋다. 그래서 카레라이스도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에만 좋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황금빛. 그렇죠? 그래서 황금빛은 그 영생을 보장한다고. 영생. 이 금가루도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 금가루 뿌려주죠? 그래요. 그 데이지꽃은 하찮은 그 빗물을 먹고서 또란 황금색 꽃을 피운다 이 말이죠. 또 우리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가끔 건배를 해야 안 해요? 한 잔씩 하시죠? 우리 회장님 지금도 요새 약주 잘하시나요? 그 술잔에는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담죠?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데이지꽃처럼 우리는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희망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바로 어머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역경을 영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거친 돼지를 금빛 돼지로 바꾸는 사찰이 어느 사찰이에요? 금산사죠? 흑빛 돼지를 가을이 되면 황금 벌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금산사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사찰, 그것이 바로 황금이 들어있는 황금으로 된 사찰이다. 골든 마운틴 템플. 그래서 금산사예요. 금산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금빛 역사로 바꾼 그러한 사찰입니다. 김제풍야의 거친 벌판을 별을 힘으로써 금빛 들력으로 바꾸는 희망의 사찰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이 사바세계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 도솔천으로, 유토피아로 바꾸는 그러한 사찰이 금산사입니다. 그래서 금산사에 보면은 미륵전이 있고 미륵부처님이 있어요.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하생하시면 이 땅이 전부 다 금빛으로 변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용화세계.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 현판 2층에 그 2층에 그 현판이 붙어 있어요. 용화지. 용화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를 유토피아의 세계로 바꾸는 그 사찰이 바로 금산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금산사의 미륵부처님만 미륵이냐? 아니요. 우리 어머니들도 절망의 세계를 희망의 세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미륵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미륵부처님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산사의 현판 제일 아래 1층에 보면은 대자보전 이렇게 써 있어요. 자비가, 큰 자비가 보물처럼, 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집이다. 정각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어머님이 바로 뭐냐? 미륵전이에요. 어머니가 바로 미륵전.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어머니들이 많죠. 그건 미륵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짝뚱 미륵전이에요. 이 몸뚱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이에요. 그렇죠? 어? 집이에요, 집. 이 정신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혼이요. 그 몸뚱이를 옮기는 집을 움직이는, 집에서 살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잔에다가 괴로움도 슬픔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 잔을 들이키면서 지혜와 용기로 또 평화와 기쁨으로 꿈과 희망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 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의 연금술이요.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대치조도입니다. 도를 도와주는 대치법, 대치조도. 속보 클래스도 인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느냐?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만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는 자만이 이 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둔과 고난과 어둠 속에서 절대 포기 않고 불구르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도 춥고 배가 고픈 그런 엄동설 안에 사실 사찰들도 현대 이전에는 근세에는 굉장히 춥고 배고픈 것이었어요. 그러한 오세함에서 동안거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용운 스님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오도를 했다 말이죠. 그 오도성을 보면은
희망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오도성을 읊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만의 오도송. 사나이 이르는 곳 어디나 고향인데 그걸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한 소리에 온 세상 크게 깨닫나니 눈 속에 복사꽃 붓게 나무게. 엄동설 안에 눈발이 휘날리는 그 눈 속에서 바로 복사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은 바로 영광을 위한 하나의 거쳐가야 될 과정이. 그래서 이대한 사람들은 고난과 그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불을 덮어 쓰지 않고 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오신 분. 네? 이런 용기를 가져야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용운 스님도 그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옷에 하면서 배가 고프고 춥디 추운 그 옷에 하면서 인적이 끊긴 그런 옷에 하면서 그 눈보라 속에서 바로 폭삭꽃을 본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면은 절망은 저절로 극복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되면 괴로움은 얼음이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희망을 봐야 됩니다. 그 희망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들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새해가 되면은 모학산을 바라봅니다. 네? 모학산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불태우는 것이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희망을 꼭 성취를 시켜야 됩니다. 희망 사항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희망을 올해는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내려가도 박수 치는 것 같네. 박수를 치니까 좀 더 해야 되겠죠? 올해는 경자년이죠? 경자년입니다. 신지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많은 집이 번성한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번성할까요? 대가 끊어진 데 번성할까요? 큰일입니다. 우리 사찰도 마찬가지. 출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번성할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이 많아야 번성을 하는 것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번성하려면 많이 낳아야 돼. 예? 스님들은 낳을 수 없지만은
제가에서 사신 분들은 나을 기회가 많죠? 나와서 금산사로 좀 보내세요. 훌륭하게 키워드릴 테니까. 훌륭하게 키워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식은 바로 봉사로 하면은 번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경자녀는 무엇이든지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해다 이 말이에요. 번영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씨앗을 잉태를 해야지만 번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자년을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의 해다. 번성하는 씨앗을 뿌리는 해다 이 말이죠. 어머니들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번성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머니.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가정을 번성시키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성하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가문이 번성해요, 안 해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번성해요, 안 해요? 번성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태어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하듯이 그런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번성하려고 한다면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좋은 사람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는 자식을 그야말로 교육시키는데 온갖 헌신을 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두마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년을 두고 보려거든 꽃을 심고, 10년을 두고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평생을 두고 보려거든 사람을 심어라.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심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하루 삼시세끼를 굶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은 일생 동안 우한 덩어리고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심어야 되는가?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사람. 어느 곳에 놔둬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와 같은 사람. 그래서 수파니 파타에는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나를 스스로 등불로 삼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더러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그런 사람은 수타니 파타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자비 인용을 실천하고 희생정신을 실천하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거친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보든가 보지 않든가,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